오래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 영국에서 그 비교 종교학 회의가 열렸습니다. 세계 각국의 전문가들이 모여서 이제 토론을 벌이는데요. 그때 그 토론 주제가 뭐냐 하니까 이 기독교가 다른 종교에 비해서 독특한 점이 있다면 그게 무엇인가? 사실 뭐 우리 기독교만의 독특한 것들이 많지 않습니까? 성육신 사건이라든지 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이라든지 또 예수님의 승천 뭐 이런 여러 가지 그 기독교만이 가진 독특한 교리들이 참 많은데요. 이제 전문가들이 이제 하나하나 이제 이런 항목들을 가지고 그 점검을 하고 살펴보는데 그러고 있는데 이제 그 C.S. 루이스라는 유명한 우리도 알고 있는 C.S. 루이스라는 영국 작가 겸 교수님입니다. 이분이 이제 그 회의장에 들어온 겁니다. 지금 무슨 토론을 하고 있습니까? 그랬더니 이제 전문가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기독교 신앙을 유일하게 만드는 것이 무엇인가를 놓고 토론을 벌이고 있는데 아직 결론을 못 내리고 있습니다. 아, 그런 이야기를 했더니 이 C.S. 루이스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아, 그거 간단합니다. 은혜입니다. 은혜야말로 기독교 신앙을 유일하게 만드는 독특한 교리입니다. 그 이후에도 이제 여러 전문가들이 한참 토론을 벌인 후에 결국은 이 C.S. 루이스의 말이 맞다. 은혜다. 그런 결론을 내렸다는 겁니다. 그러고 보면은 불교에서 말하는 그 피안에 이르는 여덟 가지, 또 힌두교에서 말하는 인과응보의 교리, 또 이슬람에서 엄격하게 다루는 계율, 그리고 또 우리가 잘 아는 유대교에서 강조하는 율법, 이 모든 것들의 공통점이 다 뭡니까? 인간의 행위를 강조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유일하게 기독교만이 그런 인간의 행위가 아닌 값없이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 이게 우리들만의 독특성이라는 겁니다. 최근에 저는 이 은혜가 이긴다 이런 제목의 책에서 방금 설명해 드린 것들을 딱 한 문장으로 요약해 놓은 걸 제가 읽은 적이 있는데 한번 들어보십시오. 모든 종교는 무엇인가 하라 그러면 신이 용납할 것이다 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다 이루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참 재밌게도요 여기에 이제 모든 종교는 무엇인가 하라 여기에 관로를 하고 영어로 do 이거를 넣어놨고요. 또 하나님은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신다고 여기에 관로를 하고 영어로 done. 그래서 이게 do라는 단어하고 done이라는 단어가 갖고 있는 이게 확 와닿는 거예요. 모든 종교는 우리가 뭘 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또 그거에 따라서 평가가 이루어진다고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은 그 내가 다 했다. 다 이루었으니까 그런 걸로 애쓰지 마라. 이게 은혜거든요. 제가 앞에서 인용했던 그 C.S. 루이스의 일화는 오카는 목사님께서 그 교회갱신협의회라고 그 목회자들 모임이 있는데 그때 목사님이 그 강의하셨던 그 강의에서 제가 이 일화를 들었거든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이제 목사님도 이제 어느 책에서 인용한 거였지만 그때 그 목사님이 그 설교 시간에 그 설교 본문으로 잡았던 게 고린도전서 15장인데요. 자,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 8절에서의 바울의 이 고백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지금 여기서 이 내게도 보이신 사건, 이게 은혜라고 하는데요. 그럼 지금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할 때 이 내게 할 때 나는 어떤 상태인가를 바로 그 다음 구절에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 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은혜가 뭡니까? 만삭되지 못한 자처럼 부족함이 많아서 인정받지 못할 내게도 나 같은 자에게도 임하는 거 그게 은혜고요. 은혜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해가지고요 자격을 잃어버린
나 같은 내게도 임하는 그거, 그게 은혜래요. 그래서 바울은 10절에서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하나님의 주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러고 보면 바울은 평생 자격 없는 나 같은 것 내게도 임하신, 주의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고 이런 악한 전력이 있던, 그래서 자격 상실이다 말씀하셔도 할 말이 없던 나 같은 것에도, 내게도 임한 그거. 그래 이 은혜에 대한 감격이 바울은 늘 용솟음 쳤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로마서 11장 5절 6절에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6절 만일 우리가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라. 지금 이 말씀의 배경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지금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로마서 9장부터 11장까지의 말씀은 지금 유대인들의 불신 문제를 다루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바울의 중심에는 늘 이 은혜가 불타니까요, 지금 그 유대인들의 그 불신 문제를 다루고 있는 그 오늘 본문에서도 기준이 은혜래, 은혜. 이게 지금 은혜. 이 바울의 입장에서 왜 우리 동족 유대인들은 그렇게 불신에 빠져버렸나, 왜 구원의 반열에서 이탈해버렸나, 이런 걸 가지고 아픈 마음으로 분석을 해보니까요, 어떻게 분석이 되느냐. 자, 로마서 10장 2절을 보십시오.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여러분, 열심은 있는데 그 열심의 바탕이 잘못된 지식에서 출발했다. 이게 가장 나쁜 거예요. 굉장히 위험한 거거든요. 여러분이 지금 막 그냥 막 그 열심히 봉사하고 섬기고 하는데 그게 잘못된 지식을 바탕으로 열심을 내면 그 열심의 끝은 반드시 상처예요. 그리고 그 열심의 끝은 나도 상처를 받지만 다른 사람들도 괴롭히는 열심이 될 위험이 있다는 거예요. 저 그러면 바울이 지금 자기 동족 유대인들은 열심은 있었지만 그 열심이 잘못된 지식으로부터 비롯됐다. 그러면 그 어떤 잘못된 지식을 갖고 있었느냐, 그걸 지금 9장 32절에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어찌 그러하냐,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자기 의, 내 행위, 이런 것에 몰두하고 있는 이런 태도가 이게 잘못된 지식에서 기인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11장 7절도 한번 보십시오. 그런즉 어떠하냐, 이스라엘이 구하는 그것을 얻지 못하고, 지금 바울이 자기 동족 이스라엘이 구하는 그것을 얻지 못한다 그랬는데 그 당시 그 유대인들이 구하는 게 잘못된 거 구하는 거 아니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를 않고 자기 의, 자기 행위를 구하고 붙잡았다. 그래서 그들이 넘어지게 됐다. 바울이 지금 이 설명을 하고 싶은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요, 은혜에 서고 행위로 넘어지다예요. 가끔 그 제목을 잡고 나면 흡족할 때가 있는데 이 제목이 그 케이스예요. 은혜로 서고 행위로 넘어지다. 참 안타까운 건 제가 교회를 개척하고 한 10여 년 전에 보니까 진짜 저분은 은혜로 쓰신 분이다. 정말 저분은 은혜로 쓰셔서 저렇게 마음껏 교회를 위하여 주를 위하여 봉사하고 계시다, 그렇게 생각해서 너무 귀하게 생각했는데 시간이 오래 지나고 보니까 그분이 은혜의 반열에서 이탈을 해가지고 행위로 봉사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맨날 상처를 받고 화가 나고 누구를 정죄하고, 그건 참 가슴 아픈 이야기 아닙니까? 이런 면에서 여러분 꼭 기억할 게 하나 있습니다. 앞에서 제가 그 오카노 목사님께서 C.S. 루이스와 관련한 일화를 드셨는데 이제 그 어느 책에서 인용하신 것 같더라. 그 책이 바로 그 필립 얀시가 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이런 아주 좋은 책인데요.
그 책에서 이제 그 일화를 따오셨더라고요, 보니까. 그 책에서 필립 얀시가 이런 말을 합니다. 은혜란 하나님의 사랑을 더 받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다는 뜻이다. 야, 저는 이 짧은 문장 하나가요, 올 한 해 내가 붙잡아야 될 말씀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은혜란 하나님의 사랑을 더 받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다는 뜻이다. 또 그 다음에 또 반대로 또 한번 들어보세요. 은혜란 또 무엇으로도 하나님의 사랑을 약화시킬 수 없다는 뜻이다. 인위적으로 노력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내는 일이 불가능하듯이 내가 뭐 좀 잘못하고 실수하고 죄 짓는다고 해서 그것이 그냥 사라져버리는 게 그게 은혜가 아니라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지금 이 은혜에 대해서 잘못된 그 지식을 갖고 있다가 보니까 우리는 맨날 이 두 웅덩이에 여기 빠졌다 저기 빠졌다. 한 웅덩이는 교만이라는 이름의 웅덩이, 한 웅덩이는 죄책감과 열등감이라는 이름의 웅덩이. 여러분 돌아보세요. 이 은혜가 나를 견인하지 않으면 우리는 이거 아니면 이거예요. 뭐 금방 그렇게 열등감에 빠져가지고 우울하고 그러다가 또 금방 뭐 조그만한 일 되면 막 교만해져가지고 그렇게 남을 함부로 무시하고 이 왔다 갔다 하는 거, 이게 지긋지긋 하시면요, 여러분 진짜 은혜 받으셔야 돼요. 은혜. 은혜는 하나님의 사랑을 더 받기 위해 뭐 애쓴다고 뭐 그게 뭐 더 많아지는 것도 아니고 또 내가 뭐 실수했다고 해가지고 또 그 은혜가 사라지는 것도 아니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통해 마련해 주신 이 복음, 이 십자가의 은혜, 이 은혜가 여러분 내면에 잘 자리 잡음으로 말미암아 자기 의의를 의지하고 행위를 의지하는 사람들이 늘 이쪽 웅덩이 이쪽 웅덩이에 빠지는 그런 참 가슴 아픈 일이 일어난다면 여러분은 이쪽도 아니고 그쪽도 아니고 그저 은혜를 바라보면서 견고하게 그렇게 흔들림 없는 그런 신앙생활을 영위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은 여러분 이렇게 맹숭맹숭 신앙생활하는 거 그 진짜 위험합니다. 바울처럼 자격 없는 나, 만삭되지 못한 참 부족한 나, 교회를 핍박했는데 자격을 잃어버렸는데 이 은혜에 대한 감격이요. 제가 가끔씩 인용해 드리지만 제가 초등학교 또 중학교 초반에 이럴 때 우리 윗대 어른들을 생각하면 그 은혜의 감격이 진짜 컸던 것 같아요. 옛날 어른들은 정말 순수하셨던 것 같아요. 아,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과장 없이요, 닭똥 같은 눈물이 툭툭툭툭 떨어지면서 부르던 찬양이에요. 그 왜 그 지난달에도 눈물을 뚝뚝 흘리며 이 찬양을 불렀고 지난주에도 그랬고 며칠 전에도 불렀는데 오늘 부르면 이게 왜 또 눈물이 뚝뚝 떨어지는 겁니까? 여러분 그 깊은 우물에서 그 두레박으로 물 몇 바가지 퍼낸다고 그 물이 고갈이 됩니까? 그 옛 어른들 마음 깊은 곳에 이 은혜에 대한 감격이 용솟음 숨치니까 그 비슷한 어떤 가사만 나와도 툭 건들면 눈물이 나오는 거예요. 이제 오늘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 이제 그 우리가 불러야 될, 우리가 감격해야 될, 그래서 정말 새해에는 하나님 내 심령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이 은혜가 나를 견인하는 인생, 그리고 그 은혜에 대하여 늘 감사하고 늘 감격하고 늘 기뻐하는 제가 오늘 본문을 이런 각도로 살펴보니까요, 아, 오늘 본문의 그 은혜를 중심으로 본문을 보니까 딱 두 종류의 사람들로 구분이 되는 겁니다. 똑같은 유대인들인데도 한 부류는 바울처럼 그 은혜, 이 은혜를 중심으로 하나님 주시는 은혜에 대한 감격이 자기 삶에 넘치도록 하는 그런 부류의 사람들이 있고요. 그런가 하면은 나머지 한 부류는 대다수의 유대인들처럼 자기 의의를, 자기 행위를 의지해가지고 그렇게 그 드라이해지는 건조한 인생을 살아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두 부류의 특징 또 그 차이점 이런 것들을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자, 여러분 첫째로요. 은혜의 감격으로 사는 인생의 특징이 뭐냐? 여기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이 첫 번째 항목에 해당되기 때문에 여러분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은혜의 감격으로 사는 인생의 특징은요, 하나님 사랑에 대한 신뢰와 확신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본문 1절을 보니까 바울이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이 하나님에 대한 신뢰. 제가 여러분 오늘 이 시대 목사로 살아가는 게 참 슬픈 게 하나 있습니다. 그 뭐가 슬픈가 하면은요, 1960년대 70년대 그 목회하셨던 목사님들을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 당시로는 목사님들이요 무슨 말씀을 하시잖아요. 어지간한 그 어쨌건 틀렸는데라는 증거가 없으면 어지간하면 다 믿어주던 분위기였습니다. 그때는 그 아닌데 그래도 뭐 목사님이 말씀하시니까 맞겠지 뭐 그런 분위기였거든요. 지금 오늘 우리 시대에 목회자가 뭐라고 제가 뭐라고 말하잖아요. 그러면 어지간한 증거가 없으면 안 믿는 분위기예요. 그리고 저기 이렇게 설교를 하면 어떤 젊은 사람들은 막 검색해봐요. 저게 또 저 구라치는 거 아니야? 어, 맞네. 제가 우리 그 화요일 오전에 교역자 모아놓고 제가 특강하고 할 때 한 10번 이상 얘기한 게 그거예요. 오늘 우리 시대가 이런 시대 아니냐. 어지간하면 안 믿는 분위기다. 특별한 증거가 없으면 믿어주지 않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유야를 막론하고 정직해야 된다. 진실해야 된다. 누구 앞에서도 아, 저분이 이야기하면 제가 분명히 맞는 이야기일 거야. 이걸 얻어내지 못하면 목회를 할 수가 없다. 아, 제가 분당 우리 교회를 딱 개척하고 얼마 있다가 어느 목사님하고 식사를 하는데 아, 규모가 꽤 큰 교회의 목사님인데도 참 슬픈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아, 이분이 무슨 일인지 모르지만 자기 교회에서 그 성도들한테 그 어쩌다가 그 불신을 당하는 일이 있었는데요. 그런 일을 만들어버렸는데 그랬더니 한 번 성도들이 불신을 하니까 사사건건 불신을 하시는데 괴로워 죽을 것 같다는 거예요. 그 제가 그게 저에게 너무너무 소중한 교훈이 됐습니다. 목회자가 뭐 30년, 40년 목회를 했는데도요, 한번 치명적으로 불신받을 짓을 하면은 영원히 회복이 안 되는 거구나. 이게 저에게 두려우면서 너무너무 중요한. 그래서 뭐 인간이지만, 죄성을 가진 인간이지만, 하나님, 정직하기를 원합니다. 진실하기를 원합니다. 교회가 무슨 음흉한 뭐가 없기를 바랍니다. 멀리서 들여다보건 가까이서 들여다보건 커튼이 나오고 들어가 보면 또 커튼이 나오고 누가 게시판에 뭐 의혹에 글 올리면 아침에 보면 싹 지워지고 없고 이런 목회가 되지 않기를, 누가 뭘 공개적으로 물어도 당당하게 대답해 줄 수 있는. 오늘 저는 목회자가 이런 불신을 당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내가 거기에 목회자로 사는 게 너무 마음이 아프고 힘들지만 생각해보면 그렇게 나쁜 것만은 아니에요. 더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해달라고 구할 수밖에 없는 시대니까요. 이렇게 우리 목회자들이 그 불신당하는 이것도 슬프지만 더 슬픈 게 뭔지 아십니까? 오늘 우리 시대는요, 하나님이 불신을 당하는 시대예요. 포스트 모더니즘의 특징이 뭔지는 다 아시잖아요. 강력한 특징은요, 오늘 이 시대 사람들은 그 절대자가 들어간 건 다 싫어해요. 상대주의예요. 왜 하나님 지 혼자만 하나님이냐는 거예요. 불교 봐라 얼마나 좋으냐. 아, 상대적으로 노력하면 당신도 부처님이 되실 수 있습니다. 나도 부처가 될 수 있습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이 교회는 지들만 진리라 그러고 하나님만 뭐 신이라 그러고, 그러니까요 이 시대 자체가요 진짜 기독교가 이게 지금 어려운 시대예요. 이게 하나님이 절대자로서의 신뢰를 못 받는 상황이에요. 지금 하나님이 얼마나 조롱을 많이 당합니까? 이런 시대이기 때문에 여러분, 종된 저희들이요, 자녀된 저희들이요, 바울처럼 하나님을 신뢰해 드려야 돼요. 의도적으로 우리 하나님을 신뢰해 드려야 됩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이 바울과 같은 이런 하나님을 향한 신뢰.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고등학교 2학년짜리 이 막내 아들 녀석이 요새 이 막 이 머리에 그 지각 활동이 막 왕성한지 얘가 하나님한테 관심이 많은데 뭐 대부분이 하나님에 대해서 못마땅한 관심이에요. 뭐 밥 먹을 때 막 계속 시비를 걸어요. 뭐 하나님 왜 이렇게 하셨는데요? 죄를 하나님이 만들어 놨으니까 인간이 거기에 빠진 거 아닙니까? 뭐하러 만들었습니까? 이놈은 하나님한테 열받았고 나한테 화를 내요, 그렇게. 그 목사님이 그것도 설명을 못 하십니까? 그러면서 막 계속 막 밥 먹을 때마다 그렇게 자꾸 저한테 막, 그래서 요즘은 밥 먹은 거 끝날 때쯤 들어가. 막 계속 막 이렇게 생각지도 못한 질문을 퍼부을 때는요, 어떨 때는 내가 대답을 못 하겠어요. 그럴 때마다 내가 유일하게 할 수 있는 모범 답안 하나, 밥 먹자. 제가요, 이제 우리 고등학교 2학년짜리니까 난 그게 굉장히 긍정적이라고 봅니다. 맹목적으로 믿는 거는 그건 안 좋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따지고 분석하고 시비 걸고 그건 참 유익합니다 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저를 이해하시라고 믿습니다. 반드시 이야기가 또 그분 귀에 들어가가지고 내일 밥 먹으면서 내 얘기 하셨다면서요. 그게 또 나올 거기 때문에 어느 날은 제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솔직히 그거 잘 생각을 못 해본 거거든요, 그 질문. 그럼 제가 때 말 막히면 하는 말이, 그럼 네 고등학교 2학년밖에 안 되는 니도 그거 안 믿어지는 거, 그 나는 뭐 바보라서 믿고 목사가 됐니? 나 크면 다 알게 돼. 그냥 믿어둬. 그러면 걔가 밥을 먹습니다. 더 이상 대화가 안 되는구나. 제가 어느 날 무슨 생각이 드는가 하면은요, 이 고등학교 2학년짜리도 하나님에 대해서 신뢰가 안 돼가지고 그냥 파고 들어가는 그 정말 안 믿는 사람이 많은데 왜 나는 성령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가 신뢰가 되고 그분이 내 인생의 주인 되심에 대해서 완벽하게 조금도 불편하지 않은 그런 영광을 내가 누리게 됐을까? 그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걸 은혜라 그럽니다. 은혜.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이 불신당하는 이 가슴 아픈 시대에 우리가 해드릴 수 있는 건 헌금 막 엄청 드리고 이보다 더 중요한 거는 계속 삶 속에서 그분을 신뢰해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제가 이 오늘 본문 로마서 11장 1절부터 10절의 그 구조를 보면서 바울에게 참 감동을 받은 게 하나 있습니다. 이 구조를 한번 보세요. 오늘 본문 1절에서 맨 먼저 이렇게 이제 선포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이렇게 선포하고는 이제 2절에서부터 자기 선포를 증명하려는 쭉 내용이 나오거든요. 여러 도구를 사용해서 증명합니다. 2절에 보니까 맨 먼저 교리를 가지고 설명합니다. 하나님이 그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그 다음에 2절 하반절부터 4절까지에서는 구약 성경을 인용해가지고 증명합니다. 엘리야와 그 남겨진 7천명을 가지고 이제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않으셨다는 걸 그렇게 또 증명을 해내고요. 그리고는 5절에 들어가 보니까 오늘 시대를 봐라. 유대인들 중에서도 예수 믿는 사람이 얼마나 많으냐. 5절을 보세요. 그런 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이렇게 바울이 여러 각도로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않으심을 그렇게 지금 변증을 하는데요. 제가 감동을 받는 게 뭔지 아십니까? 바울이요, 교리를 가지고 설명하기 전에, 바울이 성경에 있는 인물을 가지고 설명하기 전에, 바울이 봐라, 유대인 중에 저 사람도, 이 사람도, 이 사람도 지금도 지금 믿는 사람이 맞느냐, 이걸 설명하기 전에 제일 먼저 바울이 변증하는 사례가 뭔지 아십니까? 1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이니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않는다는 선포를 하고 가장 먼저 누구를 듭니까? 나 봐라, 나.
제가 화요일 날 교역자들에게 이제 이런저런 강의를 하면서 반복해서 하는 것들이 이제 몇 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여기 아마 20대나 30대들은 이 풍경을 절대로 못 봤을 것 같은데요. 제가 그 초등학교 다닐 때 60년대 말, 70년대 초는요, 우선 동네 동네마다 그 빈터가 많았습니다. 그 빈터에서 여러분 그 약장수들 엄마 아빠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우리 젊은 청년들이요. 저는 그거를 많이 목격한 사람이에요. 이 약장수들은요, 이제 약 팔아먹으려고 사람들을 모아야 되니까 막 원숭이를 데리고 가가지고 막 제주를 넘기기로 하고, 어떨 때는요, 그 진짜 위험해 보이는데 이런 그 나무에다가 못을 박아놓고 머리로 그걸 박아요. 그 머리로 이제 그 막 못을 박게 하고 뭐 이빨로 못을 뽑고 막 이런 것들을 다 해서 이제 사람이 모이면은 그때부터 이제 약을 팔아요. 애들은 가라 그러면서. 아, 왜 자꾸 우리 보고 가라 그랬는지 몰랐는데 나중에 보니까 돈 있는 놈만 모여라 그 얘기더라고요, 지금 보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약을 이렇게 파는데요, 제가 우리 교역자들한테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그 약장수들에게 특징이 하나 있는데 그 약장수는요, 자기가 파는 약을 절대로 안 먹는다는 사실이에요. 약장수 그 약 안 먹습니다. 왜 안 먹을까요? 가짜라는 걸 자기가 제일 잘 알거든요. 제가 우리 화요일 아침 우리 교역자들에게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지 아십니까? 우리가 약장수가 돼서 되겠느냐? 하나님 은혜가 뭔지 난 경험도 못 해보고, 마음에 불같이 일어나는 그 은혜에 대한 감격이 이 죄의 유혹을 꺾을 수 있는 능력이더라는 거, 이건 뭔지도 모르고 그냥 약장수처럼 그렇게 자기는 약간 믿지도 않으면서 그래서 되겠느냐? 사랑하는 우리 후배 목사님들, 우리 약장수 되지 맙시다. 내가 선포하는 그 약을 내가 담대하게 먹고 내가 변화가 일어나고. 바울의 귀함이 뭐예요? 바울이 그 이론적인 교리를 가지고 설명하기 전에, 엘리야라는 구약의 인물 남겨진 7천명을 사례로 들기 전에, 지금도 유대인들 중에 예수 믿는 수많은 사람이 있다는 걸 끄집어내기 전에 가장 먼저 나도 이스라엘인이라고, 내 변화되는 걸 보라고, 내 안에 복음의 능력이 작동되는 걸 보라고, 내 안에 이 구원의 감격 때문에 은혜가 나를 견인할 때 가슴 터질 것 같은 감격이 용수 숨치는 여러분 나를 보십시오. 어떻게 하나님이 유대인들을 버렸다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은 여러분 안에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가장 먼저, 오늘도 하나님은 살아계신다고. 제가 비록 무식해가지고 우리 아들이 이론으로 막 질문해야 되는 거 답 다 못하지만, 그러나 종종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빠는 너처럼 하나님에 대해 그렇게까지 나는 따질 생각을 해본 적이 없다. 근데 나는 내 삶 속에 하나님이 계시는 걸 어떡하니? 우리가 삶 속에서 하나님이 내 안에서 오늘도 능력으로 일하고 계시고, 그분이 은혜로 우리로 감격하게 하신다는 이 사실. 그래서 저는요, 여러분이 아시지만 설교 시간에 뭐 슈바이처가 뭐 어쩌고 아브라함 링컨이 뭐 통나무를 자르다 뭐 그런 예화를 거의 저는 들지 않아요. 사실은 어떨 때는 나도 좀 슈바이처 얘기 좀 하고 싶어가지고 다 준비하는데 나중에 막 설교가 너무 원고가 길어지면은 우선순위로 빼는 게 남의 이야기예요. 슈바이처가 뭐 주님을 어떻게 믿었고 아브라함 링컨이 얼마나 정직한 게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건요, 이번 한 주간 동안 설교자인 저에게 먼저 임하신 하나님의 능력, 설교자인 저에게 은혜로 부어주시는 은혜가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이 감격이 많다가 보니까 제 이야기는 주로 지난 한 주간에 겪었던 은혜들을 나누는 게 많아요. 제가 설교 시간에 혹여 지난 주간에 감격된 무엇을 자랑한다면 그거는 내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거고요. 지난 한 주간 내가 참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걸 담대하게 오픈할 수 있는 담대함은 어디서 나오느냐? 은혜는 그런다고 쫓아내는 하나님의 영역이 아닌 걸 알기 때문에 내 부끄러운 걸 고백할 수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한 주간 마음이 낙심이 될 때, 너무너무 답답할 때,
여러분 안에 있는 이 은혜의 감격이 작동이 돼서 그걸 이길 수 있는 힘이라는 걸 좀 맛보면서 그렇게 사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약장수가 되지 않잖아요. 약장. 세상에 가장 비참한 게 자기도 못 믿으면서 돈 벌려고 그 남한테 팔아먹는 약장수가 가장 못된 거 아닙니까? 그 내가 경험한 복음, 내가 경험한 은혜의 능력, 내가 경험한 은혜의 감격, 우리가 이걸 맛보고 살아야, 그래야 어떤 경우라도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힘이 생긴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다 아시지만 고린도후서 12장에 바울이 그 육체의 갓이라고 표현하는 그게 간질인지 안질인지 모르지만 너무너무 그 자기를 괴롭히는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구하는데 하나님이 응답을 안 해주세요. 네 은혜가 네게 족하다. 이 시험 들기 딱 좋은 말씀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시험 들기 딱 좋은 네 은혜가 네게 족하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말씀 앞에 바울이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9절 하반절을 한번 보세요.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이 정신 나간 사람 아닙니까? 네 기도 응답 안 됐다. 미안하다. 난 네 그대로가 좋다고 생각한다. 그랬더니 낙심하는 게 아니라 내가 도리어 기뻐하여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정신 나간 사람이 아닌 게요, 왜 그럴 수 있었는가를 그 끝부분에 분명히 이야기를 하잖아요. 왜 그렇다고요? 왜 자랑한다고요?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내 경험해 보니까 내가 약할수록 은혜의 감격이 능력이 되더라. 이건 저도 경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 경험상요, 저의 낙심은 전부 하나님의 희망이 되더라고요. 저의 낙심이 왜 하나님의 희망이 되는지 아십니까? 힘이 빠지니까, 내가 초라해지니까 은혜를 붙잡게 되더라고요. 은혜를. 전에 한번 말씀드렸던 최용득 간사님 기억나시죠? 이 찬양을 만드신 분요.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왜 저 찬양이 저에게 그렇게 감동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던가요? 저 이론으로 그냥 책상에 앉아가지고 문학적으로 쓴 게 아니고요, 놀랍게도 저 찬양을 만든 그 최용득 간사님의 딸아이가 어린 초등학교 때 발병해가지고 사춘기 16인가 그 나이에 그 병으로 목숨을 잃어버리는 절망을 경험한 분이 쓴 찬양이란 말이에요. 억장이 무너지는 그 어린,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딸 자식을 먼저 하나님께 보내드리는 억장이 무너지는 고통을 경험했던 이분이 2절에서 쇠기를 박는 가사를 거기다 넣었잖아요.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님의 손길 미치지 않은 것이 전혀 없습니다. 어떻게 이런 고백이 가능하자고요? 은혜의 능력이 그런 거예요. 그 과정에서 절망만 있었던 게 아니라는 걸 알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고통의 눈물이 펑펑 쏟아지는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는 이렇게 육신의 연약함으로 내 딸아이를 먼저 보내는 그 아픈 마음에도 어떻게 할 줄 모르는 무기력한 한 인생을 향하여 어떤 하나님의 복음의 놀라운 능력으로 그를 만져주시고 치유해 주시면 저런 담대한 고백을 할 수 있느냐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바울처럼 또 그 최용득 간사님처럼 하나님을 신뢰하되 어디까지? 이사야 49장 15절 16절까지요.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으리니. 어떤 경우라도 하나님은 날 버리지 않으신다는 이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렇게 혼미한 세상을 살아간다면 새로운 힘과 능력이 생겨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요. 또 한 부류의 이제 유대인들이 나오는데 대다수의 유대인들이 가졌던 특징이 뭐예요? 은혜가 아닌 행위를 드러내며 사는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은혜가 아닌 행위를 드러내며 사는 인생에게 특징이 하나 있는데 완악함이에요. 완악함. 7절을 보십시오. 그런 적 어떠하냐? 이스라엘이 구하는 그것을 얻지 못하고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고 그 남은 자들에게는 우둔하여 졌느니라. 이게 쓱 잘된 번역이 아니에요. 여기 나오는 우둔하여 졌느니라는 단어는 원어로 에포로떼산이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요 굳어졌다, 단단해졌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둔해졌다, 약간 멍청해졌다는 게 아니고요 완악해졌다는 거예요. 강퍅해진 거예요. 굳어진 거예요. 이거 여러분 잊으시면 안 됩니다. 은혜를 놓쳐버리고 자기의 자기 행위를 붙잡는 사람의 결정적인 문제가 뭡니까? 시간이 갈수록 경직이 되는 거예요. 시간이 갈수록 고집불통이에요. 아마 얼마나 그 뭐 그냥 뭐 내가 대단한지 내 행위가 대단한지 막 나만이 옳다고 확신하는 거예요. 그 제가 이 완악하다라는 단어를 사전을 뒤져보니까요 이렇게 설명하더라고요. 성질이 억세게 고집스럽고 사납다. 근데 이거 처음에 잘못 읽어가지고 이렇게 읽었습니다. 성질이 억수로 고집스럽고 사납다. 이 억수로는 경상도 사투리인데 우리들하고 이렇게 썼는가 했더니 알고 봤더니 나중에 억세게더라고요. 제가 이걸 이렇게 고쳐 읽었습니다. 완악이란 성질이 억수로 억세게 고집스러운 거. 저거든요. 유난히 고집스럽고 유난히 경직되기 쉽고 이 굳어지기 쉬운 나 같은 인생에게도 은혜의 빛이 머무니까 부드러워지는 거예요. 포용력이 넓어지는 거예요. 아직도 많이 부족하지만 옛날에 비해서는 이 은혜의 빛이라는 그런 거예요. 참 이상한 게 그렇게 교회 봉사 많이 하는 분들 중에서 그렇게 딱딱하게 굳어져 있는 사람들이 참 많은 거 아닙니까? 교회 봉사 많이 하는 게 은혜의 영향력 아래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렇게 오래 교회 다니고 봉사 많이 하는데 왜 그 성질은 억세게 고집스럽고 억수로 고집스럽고 그렇게 사나운가? 이거에 대한 답이 8절에 나오더라고요. 8절을 보세요. 기록된 바 하나님이 오늘까지 그들에게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는 것 같으니라. 여기 나오는 혼미한 심령은요 원문의 원래 의미로 살펴보면 깊은 잠의 영이라고 그렇게 설명해요. 깊은 잠의 영. 여러분 은혜에서 멀어지면요 우리가 자꾸 은혜를 공급받아야 되는데 영이 깊은 잠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영이 깊은 잠에 빠지니까 당연히 그 다음에 나오는 들어야 될 거 못 듣고 봐야 될 거 못 보고 그러니까 경직되고 굳어지는 거 아닙니까? 이게 지금 여러분의 정상이 아닌가 점검해 보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또 9절과 10절을 보세요. 다윗이 이르되 그들의 밥상이 올무와 덫과 그치는 것과 보응이 되게 하시옵고 그들의 눈은 흐려보지 못하고 그들의 등은 항상 굳게 하옵소서 하였느니라. 이 부분은요 시편 69편 22절 23절을 바울이 재해석해가지고 인용한 말씀인데요 권영경 교수가 쓴 로마서 산책이라는 책에 보니까 여기 나오는 밥상을 그 성전의 제단으로 해석했더라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조했던 성전 제단의 제사의식이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막아버리는 올무와 걸림돌이 됐다는 거예요. 제가 이 해석을 읽으면서 두려운 게 뭐냐, 오늘 분당 우리 교회 강단에서 막 사람 엄청 모이고 막 달변 막 온 재밌는 이야기 다 던져도 오늘 이 강단에서 은혜가 선포가 되지 않는다면, 십자가 복음이 선포가 되지 않는다면 이 교회 성도들은 굳어지기 쉽고 경직되기 쉽고 맨날 그냥 내가 옳다 네가 옳다 싸움질이나 하기 쉽고 복음이 자리 잡지 않는 비참한 교회가 될 위험이 있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결론을 이렇게 맺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10절에서 그들의 눈은 흐려보지 못하고 그들의 등은 비참하게 굽어져 있는 그런 상태, 이게 바로 작년 이맘때 제가 그렇게 피를 토하며 말씀드렸던 고착화 아닙니까? 고착화.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도 이제 두루지루를 않을 정도로 굳어져 있고 경직되어 있고 이거 깨트려야 돼요. 어떻게 깨트리느냐?
은혜, 자격 없는 자에게 주시는 은혜, 이 은혜에 대한 감격. 올 한 해 내내 여러분 은혜를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은혜야말로 우리가 믿는 신앙의 가장 독특한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이 찬양 한번, 아까 그 최용덕 간사님 도저히 이런 찬양을 쓰고 부를 수 있는 분이 아닌데 하나님 사랑하는 딸을 먼저 보내고 인간적으로 절망했을 이분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빛이 어떻게 위로자가 되셨으면 이런 곡을 만들어 부를 수 있습니까? 우리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한번 이렇게 찬양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정말 이렇게 고백하십니다.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떠나지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습니다.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확실하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떠나지도,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내 경험해 보니까 저의 절망이 하나님의 희망의 시작이에요. 왜 그런지 아세요? 나는 할 수 없다라고 절망하는 그 절망이 하나님을 붙잡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볼 수 있는 도구가 되거든요. 제가 지난 16년 목회 매년 올해도 그렇지만 마음이 불안하고 두렵고 자신감이 없던 그 해에 훨씬 많은 은혜가 역동적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무슨 일로 실패하고 마음이 아프고 오해받고 두렵고 이런 일들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그럴 때 하나님 은혜가 필요합니다. 자격을 잃어버린 나 오늘 은혜를 붙잡기 원합니다. 우리 가정을 살려주시고 아버지 우리 교회가 은혜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통성으로 말씀 기억하면서 하나님 은혜를
바라보고 사모하며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이 시간 구합니다. 하나님, 자격이 없는 우리에게 자격이 있다 말씀하시는 하나님, 무엇을 해서가 아니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그 은혜 안에 거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있는 것을 그대로 주님 앞에 나아가서 참담하고 다시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그대로 나아가며 그 마음조차도 소망으로 묶어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는 그런 주님을 만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정을 아버지 그런 주님의 은혜가 무엇인가 해주시고 내 삶에 그런 주의 은혜의 역사가 나를 새롭게 하는 능력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신실하신 주님, 인도하시고 역사하신 주님을 바라봅니다. 나는 그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이 교회 안에 아버지 그런 은혜를 모으셔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역사가 발견되 주님의 은혜의 믿음을 갈 수 있는 주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그런 은혜를 경험하며 그런 은혜를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 새해가 밝았지만 여전히 나는 내 행위를 의지하고 교회는 이렇게 오래 다니지만 여전히 자기 의의에 집중하는 부끄러운 우리의 모습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잘못된 지식으로 시작한 열심은 반드시 부작용이 일어난다고, 오늘 하나님 그 사랑을 부어주셨던 유대인들이 결국은 은혜가 아니라 자기 의의를 붙잡았기 때문에 이렇게 은혜의 대열에서 이탈할 수밖에 없었다면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지금이라도 은혜의 자리로 돌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은혜를 누리고 은혜의 감격이 내 삶을 견인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그렇게 인도해 주시는 주님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74번 은혜의 노래예요.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가 하나님,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이렇게 찬양합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그래서 내 인생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 은혜의 감격이 주는 놀라운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바울과 같은 은혜의 감격, 한량 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자격 없는 자에게 주시는 사명을 붙잡고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은혜, 은혜,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한량 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나 자기 의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믿고 또 의지함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은 나는 확실히 아네 우리 마지막으로 선포하기 원합니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은 나는 확실히 아네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이 능력이 되어서 이번 한 주간 더 이상 아버지 율법을 쫓아다니고 행위를 쫓아다니고 자기 의의 심취에 있는 인생이 아니라 나는 자격이 없는데 모태신앙이라면서 중직자 자녀라고 하면서 세상에 섞여 살며 자격을 잃어버렸던 것 같은데 하나님은 여전히 괜찮다 우리를 품어주시는 그 은혜로 오늘 이 자리에 설 수 있게 되었음을 고백합니다 어떤 부끄러운 자리에 빠졌다 할지라도 은혜는 그것 때문에 내치는 법이 없고 아버지 아무리 대단한 은사를 가진 그 누구를 할지라도 그 행위 때문에 더 큰 은혜를 받을 수 없고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의 선물인 은혜 아버지 그 은혜로 견인되는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그 은혜의 감격이 내게 아픔을 준 그 사람을 크더니 용서할 수 있는 힘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 은혜의 감격이 너무 낙심되고 좌절되었던 나를 손을 내밀어 일으켜 세워주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은혜의 감격을 맛보고 누리며 감격하며 그렇게 한 주간을 살아내는 귀하고 복된 저희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